네, 타이밍 피치 설명해 주시죠. 네, 타이밍 피치 원 스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리를 들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면에 닿아 있는 다리를 가지고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점핑. 빠르게 체인지죠. 점핑, 그렇죠. 이 다리를 들고 있는 부분이 네. 지면에 닿기 전에 네. 오른쪽 다리, 아 왼쪽 다리죠. 왼쪽 다리를 네 운동 수행을 마치셔야 됩니다. 마. 이 다, 오른쪽 다리가 먼저 착지하기 전 네. 네 운동 수행을 종료시켜야 된다는 거죠. 네 이게 아니고 네. 자 닿기 전에 오른쪽 다리가 닿기 전에 끌어올리는 거예요. 끌어올리는 거와 내려 찍는 네. 건 다르네요. 네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. 네, 네. 얘가 먼저 떨어지면 네. 여러분들의 채공 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짧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. 오래 채공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이 무릎을 끌어올린 이 다리가 뻗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그러니까 누르거나 뻗거나 하는 동작을 줄여주셔야지 오랜 시간 동안 두 다리가 공중에 머물러서 중심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이거를 그래서 타이밍 피치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. 옆모습. 네.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. 타이밍 피치 원 스텝입니다. 네. 자, 포 스텝. 포 스텝. 둥종종 찹. 종종종종 팡인가요? 왼발 오른발 교차하면서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 타이밍 하나, 둘, 셋, 넷. 피치 하실 때 주의점은요 무릎이 항상 굽혀 있어야 됩니다. 아. 네, 굽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가려 착지 시에 누르는 힘의 비율이 되게 강해질 경우 펴진다는 거예요. 네. 펴지게 되면 이때 이제 이 대근육에서 대근육이 버텨줘야 할 이 타이밍을 종아리로 비율이 내려간다는 거죠. 그래서 종아리로 버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. 굉장히 불리해지고 여러 가지로 일단 네 여러분들에게는 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다. 네.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굽혀서 허벅지 엉덩이 복직근 기립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 스텝을 하시다가 포 스텝이 좀 어렵다 라면 원 스텝으로 시간을 다 쓰셔도 되고요. 그 다음 높이는 지금 제가 추천드린 높이는요 지금 이 정도 네, 계단 한 칸 네, 이 정도 높이면 괜찮습니다. 여기서 좀 높아도 되고 어저께 저희가 그 대치 운동장에서 했던 높이는 이제 최대치 하면 되겠고요. 네. 지금 이 정도 낙차폭도 괜찮고요. 네.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만약에 높이 낙차폭이 되게 높다라고 하면은 무릎을 이만큼 들 필요는 없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높였습니다. 이 정도로 네. 높인 상태 보이십니까? 그럼 다리를 너무 너무 많이 돌아버리면 이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주시고 이 정도 높이 제가 보이십니까? 네, 보입니다. 네, 이 상태까지 정도 들어올린 다음에 점핑을 어차피 할 거예요. 점핑을 하면서 올라타는 거죠. 네. 높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. 네, 높이 들 왜냐하면 점핑을 하게 돼 점핑한다는 거는 이 위치 수직으로 그 이동되는 공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높이를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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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타이밍 피치를 알아보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